지난 시간에 감만 매트릭스하고 디렉 이퀘이션을 공부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하죠. 감만 매트릭스는 이렇게 쓰여지는 4x4 매트릭스예요. 디렉 이퀘이션은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퀘이션에 이제 들어가는 그 요소가 이게 만약에 프사이가 모멘텀 스페이스에 디파인 됐다 그러면은 그냥 P는 모멘텀과 감마 매트릭스의 어떤 컨트랙션으로 이제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포 컨트랙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호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이제 모멘텀 오퍼레이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운 인덱스가 이제 데리버티브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dμ가 밑에 있는 이 xμ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t와 x에 관한 데리버티브에 있어서 플러스가 다운 인덱스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모든 어떤 우리가 친숙한 보통 그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velocity 포 벡터들은 전부 이제 업 인덱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xμ라고 하는 건업 인덱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pμ를 갖다가 pμ를 어떤 dτ의 mx 도트 뮤, xμ의 어떤 미분으로 쓴다고 생각을 이제 해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업 인덱스가 자연스러운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바꿔 놓는 것이 좋다. pμ는 다운 인덱스가 자연스러운 거고 적어도 이제 이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만약에 이제 E2D, IP, 그러니까 K라고 써 이제 K, X-I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플레인 웨이브가 이제 있다 그러면 이것이 pμ를 이제 다운 인덱스 pμ를 오퍼레이션을 시켰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타임 컴포넌트라고 하면 IT가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서 이거 오메가가 되고 이 모멘텀이 여기에 이제 걸린다 그러면은 I 곱하기 데리버티브니까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터로서는 P 다운 인덱스 pμ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그러나 이제 이 아이겐밸류로서의 이거는 뭐냐 하면은 또 업인덱스가 자연스럽다고. 그러니까 그두개 사이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혼동, 즉 이거는 어떤 클래시컬한 양이고 이 클래시컬한 양은 어떤 아이겐밸류로서의 어떤 모멘텀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쁜 초이스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뭐냐면 E2D IK 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양, 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거를 K뮤 이게 X뮤 K뮤 모멘텀 이건 뭐 P뮤라고 그래도 되는 거죠, 이제 얘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라.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릴레티브 사인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 오버롤 컨벤션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G, μ, ν, 이 매트릭의 부호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줬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G, μ, ν 대신에 이타 μ, ν를 써가지고 이타 μ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컨벤션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그냥 노테이션의 편리성일 뿐 물리적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파지티브한 프리퀀시를 가지는 어떤 플레인 웨이브에 대해서 그 요놈이 e2d-i kx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감마 매트릭스의 어떤 몇 가지 성질들하고 디데기 퀴즈를 가지고 있는 어떤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좀 목적이에요. 그래서 C와 T. P는 뭐냐면 parity. 요거는 charge conjugation. 요거는 time reversal이에요. 물론 이제 로렌츠 시메트리가 이제 또 훨씬 더 중요하지만 이 로렌츠 시메트리에 대해서는 다음 한 장이 뭐 전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다루겠어요. 그래서 PCT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PCT의 이건 디스크리트 시메트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렌츠 시메트리를 컨티뉴스한 시메트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스피너에 대해서 얘들을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올라요. 그래서 우선 패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패리티라고 하는 것은 1 패리티 트랜스포메이션 on 디렉 이퀘이션이죠. 디렉 이퀘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스피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느냐. 오케이. 그래서 패리티라고 하는 것은 t는 그대로 물론 t로 가고 x는 x를 이제 마이너스 x로 보내는 것이 이게 패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트랜스폼된 이제 이걸 갖다가 x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요 셋을 요걸 갖다가 x 아 sorry. x 프라임이라고 요 오리지널을 x 트랜스폼된 것을 갖다가 X'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퀘션은 뭐냐 하면은 우리 스피너 사이 X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이 이런 디렉 이퀘이션을 불변케 하는 오케이 새로운 사이 프라임 X'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퀘션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이 x가 i 감마 뮤 d 뮤 마이너스 m의 사이 x라는 것을 이퀄 0을 만족시킬 때에 i 감마 뮤 d 뮤 프라임 마이너스 m의 사이 X 프라임
prime equal 제로가 되는 이렇게 되는 psi 프라임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find operation 그러니까 definition or definition 혹은 operation p on psi such that psi x prime meaning p 곱하기 p가 푸사이의 액션을 함으로써 이제 p가 푸사이 액트 했을 때에 그걸 갖다가 x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하면 되는 그런 p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겠냐 뭐 그런 얘기죠. p가 parity transformation operation. 그렇지. 그러니까 parity는 원래는 이제 x 스페이스에서는 시공간에서는 이렇게 이제 액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액팅할 때에 디렉 이퀘이션을 갖다가 불변하게 하는 그런 이 사이 즉 웨이브 펑션 스피너 웨이브 펑션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존재하느냐 혹은 어떻게 정의를 하면은 좋겠냐. 오케이. 따라서 이제 디렉 이퀘이션을 갖다가 떠나서는 푸사이에 대한 패리티 오퍼레이션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요 양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은 dt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좀 변형을 해 보면은 이놈이 i 감마 뮤의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니까 감마 뮤 d 프라임 뮤라고 하는 게 감마 제로의 dt 빼기 감마 이게 뭐야? 감마 i의 di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뭘 알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의 이제 그 감마 제로가 감마 뮤에 이제 액팅을 하면은 양쪽에서 액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놈이 이게 감마 제로하고 감마 제로하고는 이제 컴퓨팅 하니까 제로일 때는 그냥 고스로 하고 감마 제로의 스퀘어들은 1이고 right? 그러니까 이것은 감마 제로고 이게 뮤가 i일 때에는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안티 컴퓨팅 하죠. 그렇죠? 여기에 감마 i 감마 뮤 감마 뉴가 이게 뭐냐면 이게 두 배의 gμ뉴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감마 제로 제로에 대해서는 2이고 그렇죠? 다시 감마 제로의 제곱은 그래서 감마 뮤의 제곱은 모든 게 이게 1-1-1-1 이렇게 되는 거고 뮤가 0, 1, 2, 3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든 감마 다른 감마 매트릭스는 전부 이제 안티 컴퓨팅 한다. 그렇게 되면은 감마 제로가 감마 i를 갖다가 넘어오려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이 필요하고 그럼 마이너스 사인이 필요해서 감마 제로 감마 제로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감마 i가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원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양쪽에서 다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감마제로를 갖다가 우리가 곱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적당히 곱해 가지고 이것처럼 만들든지 이걸 갖다가 적당히 해서 이것처럼 만들든지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가 감마제로를 갖다가 곱해 봐. 감마제로를 곱해서 감마제로의 감마뮤의 i의 d 뮤 프라임 마이너스 m의 이게 감마제로 감마제로 사이 프라임 x 프라임 이퀄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감마제로 감마제로를 이렇게 곱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감마제로 감마제로 감마뮤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사인하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사인하고를 갖다가 상쇄시켜서 이것이 감마제로 감마제로 감마뮤 감마제로 감마뮤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냥 감마 뮤의 d 뮤하고 같다고. 그렇지? right?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나? 이제 이 이야기를 i의 감마 뮤 d 뮤 마이너스 m의 감마제로 사이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하고 요놈하고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같게 정의를 하면은 이 디렉 이퀘이션은 불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므로 사이 x하고 감마 제로 사이 프라임 x 프라임하고를 각대 우리가 이제 같도록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변의 감마 제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감마 제로 곱하기 푸사이를 한 것이 푸사이 프라임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저 P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션은 다른 게 아니라 감마제로를 갖다 그냥 멀티플라이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사이 프라임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x로 표시를 하면은 t-x라고. Right? 그러니까 psi 프라임이 ps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웨이브 펑션이야. psi 프라임의 x에 있어서의 밸류는 이게 뭐냐면은 감마 제로의 psi의 사실은 이게 뭐냐면 t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지. 원래 그걸 잊지 말라고.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트랜슬레이션부터 우리가 조심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 만약에 스칼라였으면 그냥 이렇게 스칼라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파이 프라임 오브 x라고 하는 것은 그지? 파이의 x에다가 어떤 p 오퍼레이션을 한 걸로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 그랬으면 끝났을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스피너기 때문에 감마제로라고 하는 엑스트라 어떤 다시 말해서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감마제로가 만약에 이제 감마제로가 어떤 이모이의 매트릭스라고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 푸사이가 멀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컴포넌트 사이에 어떤 믹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디렉의 베이시스에 있어서 감마제로는 간단히 1-1이에요. 이건 믹싱까지는 안 가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면 페리티를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푸사이를 갖다가 업 다운 컴포넌트를 분리해서 우리가 쓴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2 컴포넌트 이건 4 컴포넌트예요. 2 컴포넌트를 이제 쓴다고 그러면은 사이 새로운 어떤 거 사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x를 갖다가 마이너스 x로 바꾸어 주는 것 이외에도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사이 프라임의 여기에서의 값은 그렇죠 이거에 리플렉트된 어떤 여기에서의 이 포인트에서의 푸사이를 갖다가 취해가지고 다운 컴포넌트를 갖다가 마이너스를 갖다가 취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즉 여기에서의 사이 x 프라임 이게 x 프라임인데 여기 x면 이게 x 프라임인데 여기에 phi 카이가 있으면 여기에서의 phi 카이가 있으면 이놈을 갖다가 phi 마이너스 카이를 해주면 요 점에서의 푸사이의 요 점에서의 푸사이의 컴포넌트를 테이크를 그러니까 그 밸류를 취해 가지고서 밑에 놈을 갖다가 보호를 바꿔 주면은 여기에서의 푸사이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웨이브 펑션은 그러면 벡터인 거 아니에요? 웨이브 펑션 자체가 벡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웨이브 펑션 자체가 일종의 벡터죠. 그러니까 이걸 스피너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피너. 이런 것을 스피너라고 그래요. 이걸 포 컴포넌트 스피너라고 그러고 자네가 얘기한 벡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개념이지만 로렌즈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 컴포넌트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벡터라고 안 그러고 스피너라고 그런다. 포 컴포넌트 스피너, 투 컴포넌트 스피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페리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페리티에 관한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감마제로라는 매트릭스를 갖다가 곱해 주어서 이밸류에이션을 한다. 오케이? 그럼 감마제로가 트랜스포메이션 코에피션트 일종의 그런 거지. 코에피션트라기보다는 매트릭스가 되는 거지 여기서는. 로렌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신하는 그런 개념. 여기서는 로렌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니고 그냥 이 페리티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두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건 프리 디렉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공에 대한 방정식이 그 페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그 인베리언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만약에 포텐셜이 있었으면은 페리티라고 하는 것은 포텐셜, 즉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페리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 할 때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진공에 대한 디렉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진공에 대한 디렉의 방정식을 가지고 페리티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서 뭐를, 그러니까 패리티 오퍼레이션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온 스피너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이제 유도가 됐느냐 하면은 디렉 방정식, 베큐메 있어서의 디렉 방정식을 갖다가 불변케 하는. 오케이. 적어도 패리티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어떤 맥센스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베큐메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 해야 되니까 로직을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패리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패리티든지 C든지 T든지 P, C, T 어느 것도 뭐냐면은 어떨 때는 인베리언트하고 어떨 때는 인베리언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PCT의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디파인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P가 감마제로 곱하기 뭐 어떤 트랜스폼된 포인트에서의 이밸류에이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왜 그렇게 디파인하느냐. 그 이제 여러분이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렇게 디파인을 하면은 베큐메에서의 디렉 방정식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리티 오퍼레이션을 혹은 패리티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스피너에 대한 패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디파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올라 그 다음 이제 C로 가겠어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건 베큐메에 대한 이제 인베리언스를 이용해서 패리티 오퍼레이션을 디파인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었을 때는 그 힘은 패리티에 대해서 불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좀 무슨 질문 있는 사람? 아, 교수님, CPT 자체가 원래 디렉 퓨전 자체에서 내포되어 있는 시메트리가 아니란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시메트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큐메 디렉 퀘이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같은 거. 성질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베큐뿐만이 아니라 포텐셜이 이래서 리플렉션 혹은 뭐 이제 이 패리티 시메트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불변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에 만약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그 인터랙션이 뭐 예를 들어서 위크 인터랙션이다. 그럼 그 위크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면은 그 위크 인터랙션은 패리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불변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진공에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공의 디렉 이퀘이션도 그런 성질을 안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럼 뭐 그런 그것은 논의할 가치가 조차도 없는 거죠. P라고 하는 어떤 시메터리 자체를 우리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P라는 오퍼레이션 자체도 그러니까 디파인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차지? 타임 리버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최소한도 베큐메에 있어서의 디렉 이퀘이션의 어떤 성질로부터 디파인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포텐셜이나 혹은 이제 힘이 있을 때의 그놈이 이렇게 디파인된 즉 이렇게 디파인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불변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논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패리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필로소피를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타임 리버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오케이, 패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 charge conjugation. C는 charge conjugation을 의미해요. 처지 컨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디파인할 것이냐? 이 처지 컨주게이션은 처지를 갖다가 C는 뭐냐면 E를 마이너스 E로 바꾸는 게 처지 컨주게이션.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E가 들어가 있는 라그랑잔이나 혹은 뭐야 이퀘이션 갖다 써놔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렉 방정식이 사이, 그러니까 i d 뮤 감마 뮤 마이너스 m 사이가 이게 이제 프리 파티클에 대한 디렉 방정식이라고 그러면은 라그랑지안을 보통 어떻게 쓰느냐면 라그랑지안의 인터랙션 텀을 a 뮤 j 뮤 곱하기 2 인터랙션의 스트렝스를 나타내는 게 그게 이제 차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갖다 쓰면은 플러스 E, A뮤, J뮤. A뮤, J뮤는 뭐냐 하면은 사이 바 감마 뮤 사이. 이게 J야. 오케이? 지난 시간에 그건 이야기를 했지, 그지? 안 했나? 제이뮤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만약에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물어. 오케이? 제이뮤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뭐 거의 트리비얼하게 증명해 줄 수가 있으니까. 자, 이퀄 제로. 그래서 사이 바를 갖다가 이제 없애면은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쓰면은 i d 뮤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쓰겠어요. 이놈을 이 안으로 들여와 가지고 그러면 i에 마이너스 i e a 뮤 이렇게 쓰겠지? 감마 뮤 마이너스 m 4 이퀄 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래?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i를 갖다가 디렉 방정식을 갖다가 가장 이제 간단하게 처지를 갖다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i를 여기다가 곱하게 했어요. 플러스 i를 여기다가 곱하게 했어요. 가만 있어봐. 그건 조금 모호한가? 그건 뭐 하지 마.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2를 마이너스 2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2를 마이너스 2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하면은 여기 2가 마이너스 i로 이제 이 데리버티브에 비해서 이놈이 어떻게 이제 변하느냐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처지 이게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전체에다가 우리가 한번 취하고 감마 매트릭스를 적당히 잘 주무르면은 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2를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2로 바꿀 수가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전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한다.
take complex conjugation.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장문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배우고 또 이제 세컨드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배우면은 또 이제 한번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들을 내가 안 하겠어요. 이제 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에 관한 다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놈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마이너스 i의 감마 뮤 예,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 있고 d 뮤의 그러니까 플러스 i 2의 a 뮤의 소원대로 이제 여기에 데리버티브에 비해서 이 사인을 바꿨어요. 마이너스 m 사이 스타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이제 일을 저질러 놨는데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가지고 일을 저질러 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최대한 이놈하고 이놈이 오리지널한 것이 비슷하게 보여야 이제 어떤 인베리언스를 가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Right?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고 이제 저질러 놓은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래서 어떤 그 아까 하고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어떤 매트릭스 예를 들어 C 혹은 C 틸데라고 하는 어떤 매트릭스 C 틸데를 왜 틸데를 붙여서 하는 건지 좀 이따 이야기하기라고 C 틸데를 여기다가 곱해 가지고 이놈을 1위로 가져가고 싶은 거야. 이놈을 이놈으로 이 비슷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C 틸더 양변이 어떤 C 틸더를 곱하고 마이너스 이 이퀘이션과 C 틸더를 곱해 마이너스 I C 틸더를 곱하고 감마 뮤의 스타를 곱하고 교수님 근데 그 감만미하고 저 오퍼레이터는 컴퓨터예요? 어? 저 감만미하고 뒤에 있는 그 오퍼레이터는 컴퓨터예요? 이거? 네.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매트릭스가 아니잖아 이거. 감만미는 매트릭스고 감만미의 매트릭스는 여기 스프 사이에 걸릴 때만 이제 매트릭스고 네. 이거는 뭐 데리버티브하고 이거는 그냥 원 컴포넌트 그 그냥 숫자지. 각각의 컴포넌트.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것은 숫자잖아. Right? 그러니까 이거는 매트릭스고. 매트릭스 앞주위로 데리버티브나 이런 것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 c 틸다 감마 뮤 c 틸다 아. 예. d 뮤 플러스 i e a 뮤 마이너스 m 의 c 틸데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사이 스타 이렇게 쓰여지는데 c 틸데를 이렇게 묶고 싶어 이렇게 묶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c 틸데 인버스를 이제 곱해줘야 이거하고 캔슬하겠지 이렇게 써. 올라이. 그럼 뭐 스페이스 타임에는 지금 별 아무런 짓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사이 x. 그리고 나서 이놈하고는 뭐냐면 차지만 부호가 바뀌고 똑같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야. 그렇지?
사라지면 바꿨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퀘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하고 같으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 뮤의 스타 마이너스 감마 뮤 스타 C 틸데 C 틸데 인버스가 뭐하고 같으면 되느냐 하면은 감마 뮤하고 같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냐 하면은 감마 뮤의 우리의 디렉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가만 보면은 여기 잘 봐요. 이제 일로 들어가 가지고 이걸 보면은 여기에 이게 감마 제로는 리얼이죠. 이거는 뭔가? 감마 i는 시그마 2가 있으면은 이것은 퓨어 이미지널이죠. 그렇죠? 왜냐면 시그마 2는 i 마이너스 i i가 이게 시그마 2야. 타우 2도 그렇고. right? i 타우 2는 퓨어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2는 이렇고 시그마 1은 뭐냐면은 1 1이에요. 이거 리얼이죠. 시그마 3도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다 리얼이고 이제 결국 감마 2만 퓨어 이미지널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래서 감마 2는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C틸데는 어떤 어땠으면 어떤 거냐 하면은 감마에다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감마 2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감마 2는 뭐냐면 이게 스타를 붙이면은 도가 변하는 거지, right? 그래가지고서 C 틸다는 뭐냐면은 감마 2는 그대로 놔두고 감마 2 이렇게 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부호를 바꿔야 돼. 그치? C 틸다의 감마 1은 스타 해봤자 소용이 없고 시그마 2 C 틸다 인버스는 이게 뭐야? 감마 마이너스 1. 저 그지 이게 마이너스 그대로 있는 거니까 2, 1, 3, 0 전부 뭐예요? 이 부호를 바꿔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게 C틸다가 이렇게 오면은 C틸다가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i는 뭐예요? 0, 2, 야, 0, 1, 3에 대해서만 0, 1, 3에 대해서만 뭔가 좀 이상하다. 감마 제로? 그렇지. 그렇지. 부호가 바꾸는 거. 맞네. 만약에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그냥 심플리 C틸데가 모면 되는 거야. 응? C틸데가 감마 2면 되는 거? 그러면서 잠깐만 보자. 잠깐만. 그 올모스트 우리가 답인데 이게. 그러니까 감마 C틸다는 어떻게 되나? 감마 i하고는 이 말은 곧 안티컴퓨팅 한다는 뜻이야. 그렇지? C틸다가 감마 1 3 0하고는 안티컴퓨팅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저 이게 1로 가면은 플러스 이퀄 0가 되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걸로 보면은 감마의 다시 말해서 C틸다는 감마 0, 1, 3하고는 안티컴퓨팅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뭐 C틸다하고 C틸다하고 감마 2하고는 컴퓨팅 한다. 이렇게 되는 C틸다는 뭐 거의 유니크해요. Almost 유니크. C틸다는 뭐면 되겠어요? 이걸 좀 쳐다봐. 같지 않은 것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그지? 그니까, 2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서로 안티컴퓨팅하고
E하고는 컴퓨팅하고. 그러면 감마 2면 되는 거예요. Very simple. 감마 2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뭐 어떤 페이즈 이타가 와도 뭐 상관은 없겠어요. 전혀 무해한 어떤 페이즈. 페이즈라 하면 E2D, I알파 이런 겁니다. 혹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려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전혀 무해한 어떤 하나의 숫자. 크기가 1인 컴플렉스 넘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몰라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타는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얻었냐 하면은 차지 컨주게이션 오퍼레이션은 차지 컨주게이션 오퍼레이션은 뭐예요? 이게 그냥 C틸더를 곱하면 되겠다. 즉 그게 C틸더가 얼마냐면 감마 2예요.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되고 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 프라임의 x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c 틸데를 사이에다가 걸어서 그냥 오퍼레이션 하는 걸로 그렇게 디파인을 하겠어요. 온라인? 다른 어떤 그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그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 하면은 C 틸데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C를 C 틸데에다가 여기다 감마 제로를 갖다가 곱해 가지고서 이제 C라는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러한 매트릭스 C틸데가 존재한다는 것만 우리가 보이면 돼요. 뭘 보인 겁니까? 뭘 보인 거냐 하면은 디렉 이퀘이션에서 이 차지를 바꾸어 가지고서 차지만 바꾼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인포즈 하느냐. 그게 지금 퀘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에 스타를 해가지고 스타가 사이 스타를 해가지고서 감마 제로를 붙인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 CX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란 뜻입니다. 그 사이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은 사이를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해가지고 감마 소리 왜 이러지? 감마 2를 갖다가 여기에 차지 컨주게이션 오퍼레이션의 데피니션. 그러면은 요 사이 C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뭘 붙인 거죠? 여기까지 뭘 보인 거냐 하면은 여기까지 뭘 보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사이 오브 C라고 하는 것은 뭘 만족시키는 거죠? 디렉 이퀘이션에서 E만 마이너스 E로 바꾼 그 이퀘이션을 만족시킨다. That's the claim. Okay.
Then direct equation. 그러니까 charge가 있는 direct 방정식에, 그렇죠? charge가 있는 direct 방정식에 e가 마이너스 2로 간, 즉 이걸 갖다가 direct equation에서 e를 마이너스 2로 바꾼 그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direct equation에 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겠네. 다 그냥 쓸게. 즉 여기에서 이 방정식에서 그지? 이 방정식에서 i의 d mu 원래는 마이너스 i e a mu였었는데 감마 mu 마이너스 m 콜 제로였는데, 그렇죠? 이게 디렉트 이퀘이션이야. 오케이? 차지가 있는 시스템의 디렉트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2를 마이너스 2로 바꾸면 그럼 여기다 푸사이 c가 된다. 이게 그렇게 하면은 푸사이 오브 c가 차지 컨주게이션 이퀘이션, 차지 컨주게이션 된 스피너가 만족시키는 이퀘이션이 된다. 어? 이 해석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지?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면 이놈 이거하고 이거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뭐라고? 2를 마이너스 2로 바꾼 그 시스템이 만족시키는 스피너, 그 이 오퍼레이 이 디렉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게 c가 없는 이게 디렉 방정식이었어.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2를 마이너스 2로 바꾼 그 디렉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푸사이 오브 c가 된다 그 말이야. 여기 해야 돼. 여기까지 차지 컨주게이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 사람 됐어요? Alright.